카카오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참단로에 위치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업체입니다. 카카오는 2020년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0.54% 하락한 3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대비 약 0.4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0년 8월 31일 42만 500원, 52주 최저가는 2020년 3월 19일 12만 7,5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0년 5월 26일 32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월 2일 24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47.1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0년 12월 4일 가장 많은 27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0년 12월 8일 가장 많은 19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30.22%에서 약 31.6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0년 7월 8일 약 34.13%, 최저 지분율은 2019년 12월 26일 약 30.0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3조 4,519억 원이며 2015년 9,321억 대비 약 270.3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246억 4,616만 원으로 2015년 885억 대비 약 266.47%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4%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653억 5,896만 원으로 2015년 787억 대비 약 마이너스 309.94%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79%입니다. 카카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96배이며 지난 2015년 88.3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1.83%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0.98배, 코스피 평균은 15.79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평균은 27.13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84배이며 지난 2015년 2.69배에 비해 약 79.68%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5.56배, 코스피 평균은 2.59배,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평균은 2.35배입니다. ROA는 마이너스 1.65%, ROE는 마이너스 2.47%입니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32조 4,098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3조 4,51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2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13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3,246억 4,6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82위, 코스피 종목 기준 76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653억 5,89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44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56위,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기준 18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카카오에 대해 14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메리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50만 원을 제시하였고 유안타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41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45만 5,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8만 5천 원에서 41만 7,500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15만 6,500원에서 36만 7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총 122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카카오는 8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18년 1월 3일부터 2018년 4월 27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4월 27일부터 2018년 12월 19일까지 하락 추세. 2018년 1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에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마이너스 129%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